깊숙이 눌렀을 때 제품이 나오는 형태예요. 아주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컨실러 바르지 않았고요. 파우더도 하지... 그래도 블러셔 했다. 그럼 저는 외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9시간 정도를 아무런 수정 없이 오늘은 반반 나눠서 쿠션 두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얼굴이 붓고 좀 난리가 나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스타랑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쿠션과 파운데이션 영상 중에 뭘 찍을까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쿠션을 조금 더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 7:3? 8:2 비율로? 그래서 오늘 비교할 두 가지 제품은요. 요거예요. 하나는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이고요. 이거는 클리오의 누디즘 벨벳 웨어 쿠션. 둘 다 신상 제품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신상 쿠션을 얼굴 반반에 나눠서 발릴 텐데 제가 이 둘 다 처음 써보는 건 아니에요. 둘 다 한 두세 번씩 써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잘못 쿠션이나 제품을 바르면 간혹가다 뒤집어지는데 얼마 전에도 막 뒤집어져서 이런데 아직도 흉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또 뒤집어질까봐 제가 한 두세 번씩 볼 주변이나 이런 데를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팔목에도 해보고. 그래서 퍼프에는 사용감이 조금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왼쪽엔 먼저 에스쁘아의 테이핑 쿠션 포슬린 가장 밝은 색상을 네, 발라볼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시크한 느낌이죠? 여기에 줄이 이렇게 쫙쫙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동그란 모양의 이런 쿠션 퍼프가 나오고요. 이렇게 뒤집어봐도 딱히 다른 퍼프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에어 퍼프 느낌이 나는 그런 쫀쫀하고 뭔가 뽕뽕한 그런 느낌의 퍼프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요건데요. 약간 그 달팽이 모양처럼 그 여러분들 여름에 모기향 피워두는 그 동글뱅이 그거 아시죠?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진짜 쿠션이 과연 어디까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모양의 쿠션이 나와서 진짜 좀 감동 먹었잖아요.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이 틈 사이로 이렇게 눌렀을 때 제품이 나오는 형태예요. 퍼프로 여기 가운데를 꾹 찍으면 달팽이 모양처럼 쿠션이 발라져 나와요. 그럼 제가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져서 나오면 얼굴에 올렸을 때 이렇게 자국이 나죠. 근데 요거의 장점은 양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뭉침 현상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양 조절할 때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의 쿠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쿠션은 제가 발랐을 때 여러 번 두드려줘야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왜 한 번만 딱 찍고도 얼굴 반 전체가 커버가 되는 그런 쿠션도 있는데 얘는 여러 번 네,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포슬린 색상이 제 피부와 굉장히 잘 맞게 한 반톤 정도 화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이 훨씬 더 난리가 난 이렇게 막 색소 침착이라던가 여드름 같은 게 자국이 있는데 여긴 조금 더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그 클리오의 누디즘이 조금 더 커버력이 있어서 그건 이쪽에 바르고 여기 깨끗한 쪽에는 이걸 발라볼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쿠션 두 개 다 약간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이라서 일부러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릴 때는 아주 매트하게 발리고 있다는 느낌보단 조금 윤광이 이렇게 살면서 매트한 마무리? 지금 한 번 다 가려줬는데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두드려줄게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아주 속 시원하게 막 커버가 딱딱하게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컨실러로 한 번 더 가려서 여기에 살짝 보이는 홍조 부분이나 여기에 있는 여드름들 있죠. 이런 거는 저 같으면은 2차적으로 가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누디즘 클리오의 누디즘 벨벳 웨어 쿠션 2호 란제리 이것도 가장 밝은 색상이에요. 여기도 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동그란 모양의 퍼프가 들어있대요. 이렇게 봐도 보이겠지만 클리오가 확실히 조금 더 퍼프는 두껍고요. 이렇게 만져서 퍼프의 질감만 비교를 했을 때는 클리오가 훨씬 더 미끈하다? 매끈매끈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제가 썼을 때 느꼈던 건 이렇게 한 번만 딱 찍어 발라도 한 볼 전체가 다 커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양이 충분하게 찍혀져 나오고요.
하지만 이런 건 발릴 때는 항상 이렇게 조금 퍼뜨려서 발라주세요. 확실히 에스쁘아를 발릴 때보다 발릴 때의 쿨링감이 더 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올렸던 클리오 루즈일 거기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3호 린넨 컬러를 썼는데 그 색상은 조금 더 노란 베이스에 21호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좀 더 화사한 21호의 핑크 베이스라서 저는 이게 더 제 피부와도 잘 맞는 것 같고 에스쁘아랑 비교했을 때도 두 개가 색상이 더 비슷해서 2호로 네 사용을 했어요. 한 번 더 발라서 이마랑 턱을 다 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빨리 커버를 할 수 있는 제품은 클리오 같고요. 이렇게 봐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훨씬 더 요철이나 여드름 자국? 그런 흉터 자국이 있었는데 한 번만 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이 정도 가려졌어요. 커버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발릴 때 두 번, 세 번 겹치는 것보다 한 번을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더 피부가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다크서클이 가려진 거나 홍조가 가려진 거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클리오가 커버력은 더 좋은 편인 게 이렇게 딱 보이는 것 같고요. 확실히 왜 광대나 이 볼 쪽이 이렇게 빛에 반사했을 때 느껴지는 광택감과 클리오랑 비교를 하면 에스쁘아가 더 윤광이 확실히 돌고 있어요. 둘 다 보송한 마무리인데 지금 제가 딱 발랐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아주 막 매트하다거나 건조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진 방금 발랐기 때문에 저는 코 옆에 조금 잘 끼는 편이라서 유분이 코에는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웬만큼 100%까지 가려진 건 아니래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아요. 조금 더 커버력이 클리오 쪽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부 표현 자체는 에스쁘아가 더 좋긴 한데 저는 컨실러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저는 컨실러를 항상 발라야 돼서 분명히 컨실러를 바르면 이 광이 사라질 것 같아서 컨실러가 필요 없이 쿠션 하나만 바르시는 분들 중에 광이 조금 더 나는 보송한 마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막 너무 두껍거나 매트한 거는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의 커버력을 갖춘 그런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오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전 이제 나머지 화장을 다 마치고 올게요. 네 여러분 다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은 47분인데 제가 아까 한 20분 정도 화장이 걸린 것 같아요. 아까 베이스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외출을 하고 이따가 밤에 다시 카메라를 켜서 지속력과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다시 보려고 해요. 일부러 화장할 때 컨실러 바르지 않았고요. 파우더도 하지... 근데 블러셔였다. 블러셔를 해버렸네. 어떡하지? 블러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쵸? 코 무너짐이나 이런데 코에다는 뭐 컨실러나 파우더 처리하지 않았고 턱 쉐이딩 같은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볼 조금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너짐이나 뭐 그런 거를. 그럼 저는 외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 돌아왔어요. 지금 시각은 또 보여드려야겠죠. 무려 9시? 41분이에요. 지금 미팅도 갔다 왔고요, 낮에. 그리고 아까 나가는 게 미팅 가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밥도 먹었고요. 집에서 편집도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좀 많이 걸어다녔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좀 세고 중간에 약간 더워서 살짝의 얼굴에 열감도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9시간 정도를 아무런 수정 없이 버텨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파우더나 컨실러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나가서 수정은 입가만 수정을 하고 립만 뭐 밥 먹고 나서 지워진 거 그 정도만 립을 수정을 했고요. 피부는 아예 건들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지속력을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도 지금 거울로 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이 눈에 띄게 뭉쳤다거나 눈에 띄게 막 화장이 지워졌다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우선 꼼꼼하게 에스쁘아 쪽부터 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아까도 100% 가려지지 않았어요. 한 7, 80%? 근데 지금 조금 더 지워져서 빨간 자국들이 보이는 상태고요. 제가 팔자 주름이 조금 있어요. 웃을 때 특히 여기가 이렇게 웃으면
팔자주름이 특히 왼쪽 볼이 더 광대가 나오면서 보면은 되게 특이해요. 이거 웃으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확 팔자주름이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팔자주름이 조금 더 깊은데 여기에 팔자주름에 살짝 정말 살짝의 끼임이 있는데요. 저같이 웃을 때 완전 하회탈로 변신하시는 분들은 이 주름 끼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정말 준수한 편이지만 안 꼈다 할 순 없는 정도 같고요. 그리고 바로 중요한 코끼임. 이거는 신기하게 코에 뭐가 많이 끼었다, 유분감이 뭉쳤다라는 느낌보다는 여기 콧볼에 따라서 지워졌다 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저희가 원래 코주변이 조금 빨간데 그런 빨간 게 약간 보이죠? 그리고 아까 다크서클이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던 상태인데요. 되게 신기한 거는 화장을 해서 조금 더 번졌다는 가정을 해도 아까도 에스쁘아는 이 정도 가려졌던 것 같아요. 클리오도 무너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하게 무너졌어요. 에스쁘아는 쿠션이 지워지면서 저의 빨간 핏줄이 좀 더 보인다면 여기는 반대로 비슷하게 지워졌는데 좀 더 뭉쳐서 지워지는 느낌? 그래서 여기 콧볼에 보면은 이렇게 똥똥똥똥똥 하고 모공에 약간 유분이 조금 더 에스쁘아보다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가 밑에 커버력은 확실히 에스쁘아보다 더 좋은 게 육안으로도 확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거는 아까도 커버를 한 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어서 저 여기 있던 흉터들이 조금 많이 가려졌었는데 9시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가 주위를 보면요. 확실히 에스쁘아보다는 클리오가 조금 더 뭉침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쪽 입가 주위를 보면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나요. 특히나 턱은 양쪽 다 조금 무너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다크닝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누렇게 번진다던가 되게 뭐 다크가 내려온다던가 그런 다크닝은 심하지 않고 화사하게 계속 지켜주는 것 같고요. 코나 턱은 제가 원래 유분이 조금 나와서 어떤 쿠션을 쓰든 사실 파우더를 안 잡고 나간 날에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9시간 동안 유지는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이 정도 무너지면 저는 굉장히 잘 무너진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송한 마무리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막 기름이 엄청 개기름이 나온다라는 느낌은 양쪽 다 없고요. 그리고 저의 아주 개인적인 종합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클리오 누디즘 벨벳 에어 쿠션은요. 좀 더 확실한 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 시간이 지나도 이 커버력과 보송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의 코나 이렇게 유분이 나오는 T존 부위에는 약간의 끼임은 있다는 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스쁘아는 상대적으로 좀 더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 하지만 마무리는 보송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커버력이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저처럼 베이스는 얇게 깔고 컨실러로 아주 완벽하게 가리자 주위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마다 뭐 피부 타입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의 철저한 정말 정말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였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신상 쿠션을 사기 전에 이것저것 서치를 해보실 텐데 그때 조금이나마 구매를 하실 때 제 영상이 도움이 되면은 저는 그걸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